이제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무딘 자들은 사인을 줘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 감각이 민감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는 사인을 보낼 때 그 사인에 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은 이미 곳곳에서, 여러분들 세계 만방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몰라.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이걸 모른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냈어. 근데 그 사인을 보내서 몰랐다면 내가 시제로 보면 낮에 있는 거예요? 속한 거예요? 밤에 속한 거예요? 밤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예. 잠자고 있는 거죠.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의인이 없는지, 왜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왜 없는지,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왜 이 성읍에서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멸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멸한 거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디 아래요? 간섭 아래.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깨닫는 자도 없어요? 사인을 보내는데 깨닫지 못해.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망상, 머릿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삶,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사람이란 뜻이 있잖아요. 사람. 사람, 그러면 삶이라는 거예요. 사자에 람자를 밑에 붙인다고, 람자에 니을과 미음이잖아요. 그럼 삶이라니까, 그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 신앙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적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저건데, 의인이 없어. 깨달은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또 교회 안에 있었다가도 지금 떠나가죠. 왜 그러냐? 그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도 교회 안 나오네, 누구도 교회 안 나오네, 누구도 교회 안 나오네, 그러니 나도 안 나가. 이게 정말 바보죠.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안 나오네, 누구도 안 나오네, 누구도 안 나오네 할 때, 나는 더 가까이 가야 되겠네. 이게 정신 차려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는 자란 말이죠, 그게. 이게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계속 탓을 해. 누굴 닮아서?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아, 쟤 때문에 먹었잖아요. 아,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계속 이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방바지를, 이거는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주님께서요. 변곡점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변곡점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어떤 걸, 재앙을 만나면 만날수록 애굽은 약해져. 이스라엘은 강해져. 재앙을 만날수록.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감각에 피부에 이런 말씀을 들 때 정신이 바짝 나야 된다고. 근데 여전히 세상 말로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조금 안 남았어요. 두 달 반도 안 남았죠. 두 달 5일. 그러면 60한 4, 5일 남은 거예요. 1년도. 달력 주문했다니까 제가. 2025년도 달력을 주문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나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거든. 주문한 지. 그럼 또 주문했다니까. 내년도.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 세상이 빠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은 에베소서 바울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그냥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의가 돼. 땅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불의한 것 가운데 태어난 자는 우리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태어나면 저 어린아이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냐.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라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왜 죄를 저지르고 다니느냐 세상에.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지금 죄인들은 교도소에 다 가둬놨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세상 밤길 걷기가 무섭지. 예? 학생들이 껄렁껄렁껄렁 걔네들도 알아. 어른들이 촉법 학생을 아 저놈들이 무섭지. 알아. 그러니까 더 당당해.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 앞에서 쫄지 말아야 돼. 걔 앞에서는 쪼는 걸 알아. 그래서 여자와 어린애들을 더 건드려 걔들도. 걔들도 안 되니까 저 상대가 나를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저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말아요. 쫄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징조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 의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도 그냥 70년대 신성일 나왔을 때 어맹란 나오고 이럴 때 막 이러면서 막 저걸 막 이렇게 해서 막 쫓아가고 막 나무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화면은 또 하늘을 가리키지 둘이 잔디에 누워 있어서 막 이게 옛날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영화 만들면 다 망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독하게, 악하게, 스릴 있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오징어 게임 하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죽는 일은 없어. 근데 오징어 게임 하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총으로 쏘더라고. 오징어 게임 영화가 그런 거예요. 시즌2가 이제 곧 나온대잖아. 나도 기대가 돼. 얼마나 사람이 사악하게 또 만들어낼지. 네? 우리가요. 점점 세상은 악해간다. 악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손주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이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함 그대로 두면 악해진다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럴수록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상하는 자예요. 뭘로 끌어야 되냐? 신앙으로 끌어야 돼. 제가 우리 어머니가 좀 독하신 편이에요. 신앙면에서. 아주 독하세요. 철저하시고 독하셔. 뭐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채했다 그러면 그 밀가루 푸대 뜯으면 그 실이 나와요. 그 실도 안 버려 우리 어머니는. 이게 놨다가 그실 갖다가 묶어 여기. 묶어가지고 바늘로 그냥 그러면 돼. 그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제가 장가 가고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이가 막 아프고 열 나요 그러면 기도해. 뭐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믿는 자 우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꾸 아파. 그게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인이에요. 어떡하라고? 날좀 봐라. 야, 제발 나좀 한번 봐. 나를 향해. 사인이라고.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이거를 딱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돼?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다 그러는 얘기예요.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얘기는 그런 자들이 없다. 창세기 6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나요? 딸들이 나요. 성경에서 아들과 딸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딸은 뭐가 없는 게 딸이에요? 씨가 없는 거를 여자,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자.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성경에서 여자는 수에 들어 계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5천명을 먹일 때에도 계수할 때에 여자들은 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표상학적으로 남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씨가 없는 자. 씨라고 하는 것은 뭐가 씨냐?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가 씨 가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그게 말씀을 씨라 그래. 이건 베드로전서 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게 씨예요. 씨를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하고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나 오늘로 말하면 내가 난 자식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안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성별로 따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한다고. 뭐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 가운데 아들이든 딸이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딸들이 낳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오늘날로 말하며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의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표상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들은 아들이고 딸도 아들이야. 표현적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아름다워. 장동건이가 탁 선글라스 끼고 딱 양복 쫙 차려입고 그런 사람들은 양복 선전도 하고 차 선전도 하더라고. 차문딱 열어 이렇게만 해도 멋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멋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든 권세를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이런 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삼아요? 아내를 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눈이 멀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눈 멀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거 참 바보처럼 사네. 저거 어리석다. 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육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자랑거리가 아닌데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돼.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지난 집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60여 년 사는 동안에도 내 명의로 이 지구상에 집을 가져온 적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단언코 없습니다. 네.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멍청이, 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도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들이 제가 자꾸 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사도 뭐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의 뭐가 있대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일제시대에서도 다 그랬다고 그래요. 신사 참배권을 놓고 뭐 하는 목사들이 아이고 뭐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됐던 목사들. 그리고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핍박이 들어오니까 바로 마음을 바꿔서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신사에 참배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장로교 중에 모여 만든 교단이 고신 측이야. 신사 참배 우리는 동참 안 한다. 안 한 사람끼리 모인 게 고신 측 아시죠? 네. 고신이라는 건 잘 모를 건데 네. 부산 쪽에 많이 와요. 그 고신 측이 그쪽이 많아요. 그게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옳으면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너무 성경을 보수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처럼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안식일 개념으로 시장 가면 안 돼요. 마트 가도 안 돼요. 편의점 가도 안 돼요. 그랬는데 몰라요.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7, 80년, 90년대에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신앙. 그게 신앙 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권역사 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혼란할 때예요. 점점 모든 면에서 악이 창궐해질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우리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주에, 백주가 뭐예요? 벌건 대낮에 백주에 더듬는 자 그랬어요. 백주에 더듬는다. 그럼 그들의 삶이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주에 더듬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육제. 나의 신.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뭐와 세상의 가치와 짝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에요. 요 전까지는 600년. 지금 노아가 지금 600세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거든요. 4절, 당시에 땅에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일날. 천지. 기억 안 나시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원한 것과 없어질 것을 창조했는데 그 땅에 누가 등장하냐? 네피림이 있었고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제가 주보 가운데 보시면 네피림이 어떤 거냐?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용사라고 해요. 예. 네피림은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다 공격해. 무슨 말만 하면 공격하려고 하고 막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데도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 유명인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유명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야 돼. 나왔으면 좋겠지. 내 손주 자식 가운데 박사도 나오고 내 손주 가운데 뭐 정치는 요새 뭐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들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땅에 유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껌뻑 빠져.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신앙생활 이렇게 앞만 보고 하시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어디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동창을 만났거나 옛날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탁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새 뭐 에쿠스는 너도나도 다 타는 게 에쿠스더라고. 옛날 그랜저 타는 만큼이나 많더라고. 네? 중간급이 없어졌어. 그래 나는 모닝을 몰고 갔는데 저쪽은 최고 우리나라에 가는 세단 1억 4천만 원짜리 우리나라 최고 고급은 그 정도 됩니다. 1억 4천 정도 돼요. 그 정도 잘탁 타고 그냥 기사 동반하고 왔어. 그러면 괜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고 주눅 든다고 하죠. 괜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 비교가 돼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뭐한것 같아요? 뭔가 크게 잘못 인생을 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넘어서야 돼 이제 우리는 수준이. 그것도 넘어서야 돼. 뭐냐면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고 살아요. 최고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대신 예수님을 내 품에 사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요 그렇게 주눅들 일이 아니라니까. 왜? 당당해 오히려. 쟤는 쥐뿔도 없으면 당당해. 세상 사람 그럴 거야. 근데 우린 당당해. 저거 뭐 쥐뿔도 없으면 저렇게 얼굴은 갈수록 좋아지네. 에? 제 얼굴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누구는 뜯어고치냐고 돈을 뭐 수백만 원씩 갖다 주고 뜯어고치더라고. 목사님들 중에.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분들이 뭐 10회를 하는데 뭐 400만 원을 갖다 주고 또 10회를 하는데 또 400만 원을 갖다 주고 뭐 한대요. 뭐 드시는 것도 수백만 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저들 얼굴보다 다 이게 빛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바르는 건 4천 원짜리 뭐 바세린 조금 바르고 마데카솔 좀 바르고. 주름에 마데카솔하고 바세린이 최고입니다. 싹 없어집니다. 지금 저 엄청 없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4천 원짜리 바르는 거예요. 4천 원짜리. 그리고 하나님이 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는 근원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왜 아름다우냐?
그렇게 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인하는 사람이 없어. 왜? 얼굴에 칼 안 된 사람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밖에 없어.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령 왕국에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뭐 나오는 사람마다 뭐 안 이쁜 사람이 있어야지.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해볼까? 아직 맵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먹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는 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져. 왜? 신앙도 해야지, 교회는 돌아와야지. 또 나가가지고 막또뭐 이거 갖고 이러면 우리는 헉헉 된다니까 더. 땅에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 이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야.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고요? 관영이 뭐예요? 꽉 찼다. 가득 찼다. 에? 누가 부른 것처럼 찰랑찰랑 꽉찬 거예요. 이게 죄악이 관영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잔악계는 악한 생각만 합니다. 아니, 뭐, 정말 그럴까?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만 해.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셔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예요? 쓸어버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볼때 아름답다라고 한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졌다면 우리도 세상을 볼때뭐 한다고요? 한탄해야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계속 소돔성에 사는 노아, 저기 롯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그 얘기를 해요? 그 심령이,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해. 하나님은 한탄했다. 우리는 상한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때 상해야 된다고 계속. 영적 감각을,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면 안 돼요.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막 지을 때 사람들이 저 인간들은 산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배를 짓는데요. 아니 미쳤어. 산에다 배를 줘? 언제까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지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인간들은 노아가 살아가는 방법을 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면 미친 세상, 미쳐 돌아가는 세상으로 그 세상을 들여다봐야지. 정말 사모해. 나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찬양이 딱그한 소절만 했는데 아 이게 무슨 찬송이다 했다가 나중에 교회 도착해서 아 이거구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대목이에요, 요 대목.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 세상과 나는 뭐한 거예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을 때 하루이 연락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아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던 모든 자들이 각인들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했으니까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구원함을 얻어 예수 품에 안긴 우리를 볼 때에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통곡이 아니라 애곡. 애곡은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애곡이야. 밑에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애곡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뭐를 하고요? 주님 품에 안겨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자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발 못 맞춰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고 우리 젊은 부부들. 그게 아니라 뭐에 감사해야 되냐?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대. 이게 진정한 가치예요. 근데 이걸 가치라고 생각 안 하니까 어느 날 떠나. 주님 품에 있다는 게 가치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쉽게 떠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해도 주님과 못 바꾸리 해야 어떤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져도 안 떠나는데 주님이 나의 보물이야. 내 인생 가운데 최고 내가 잘한 일은 주님 만나고 주님 믿은 일이야. 이거를 알게 되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야 살 수가 없다니까. 그게 복입니다. 주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네? 주 안에 있는 내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그 다음 수절 몰라. 기억이 안 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상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미쳐 돌아간다라고 보지 못하는 게 내가 영적 소경이라니까. 미쳐 돌아가는 걸다 보는 거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우리는 탄식하고 마음이 상하고. 에? 결코 부러워. 제가 골프 치는 분들 죄악시 여기진 않아. 그런데 전혀 부럽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예? 누구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여기 중고 쓰던 거 두 채 있어. 내가 쓰던 건 아니야. 하도 주변에서 스크린 골프 배우러 가자고 해가지고 한 채는 당근에서 샀어. 하도 보채가지고. 근데 한 번 써보지도 않았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내가 드릴 테니까. 그게 부러웠다면 진작 갔지요. 우리가요, 기억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골프 치는 목사님들은 다 잘못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가지 마시고 그분들은 실력이 있어. 그렇게 치고 다니면서도 설교 잘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8절 중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옷을 우리 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입혀주셨어. 다른 말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니까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를 삼을 즈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 아름다움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줄 알면서 힘든 줄 알면서 제가 해외 여행은 잘 안 가는 내 우리 그 형제 목사님들이 이제 달마다 10만 원씩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모아진 게 한 1,80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00까지만 모으고 우리 유럽 한번 가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아니 그래 가지 마. 그냥 우리나라도 안 가본 데도 많고 좋은 데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는 가는 날 오는 날 공항 뭐 이게 나는 지쳐. 갔다 오면 피곤하더라고. 가지 말자고. 그러고 있어요. 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또 가긴 가야 되겠죠. 어디를 터득해 가든지. 그래 우리가 꼬시고 있어요. 일본. 일본은 제주도만큼 가까우니까 그래. 이렇게 한다든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목사들이 모이면 놀러 갈 생각만 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그 사악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어딜 가도 피곤합니다. 아름다운 거 광경을 경치를 본건 그때뿐이고 그날 밤부터 또 피곤해. 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 스케줄에 따라서 또 쫓아다녀야 되고 좋긴 좋다니까. 그런데 몸은 인천공항 도착하는 날 몸은 굉장히 피곤해요. 아시나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사인을 보면서 심령이 상해. 아, 한탄스러워.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래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어디 숨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골방이든 광야든 어디가 아니라.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대. 그런데 29절, 그날 우리는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그런 찬양 우리 하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뭐해져요?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오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징조를 사인. 사인을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어떻게 될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하며? 통곡은 기분 좋을 때 우는 거죠. 통곡이 언제 울어요? 언제 통곡해요? 인생 가운데 험한 일을 안 겪어서 통곡해 본 적이 없어서. 통곡이란 말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 그런 눈치야. 통곡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통곡은 뭐를 치고? 어유, 이건 아니네. 통곡할 때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이 통곡은 억울한 울음이에요. 슬픈 울음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족속이 통곡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통곡하는 입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노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둘 중에 하나니까 둘다 가질 수 없어. 왜? 반대니까. 봐요. 하나님, 세상.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져? 또 세상과 가까워지면 누가 멀어져?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나는 끊을 수 없어. 이럴 순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충청도 말로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뜨뜻. 이 사람들 마음도 사야 돼. 하나님 마음도 사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께만 향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물며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을 입고 능력과 영광을 입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두자로 휴거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서 믿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해. 애곡을 해. 그래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한다고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모아 어디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 다음 뭐예요?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믿는 저희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신바람 나. 예? 왜?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취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게 부럽진 않아야 돼.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는 거야. 세상에서 좀 힘듦을 겪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예? 제가 부흥회 가고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고 좀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로 그 다음에 뭐 쓰러질 때 눈물로 어루만져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 저 사람들은 애고고예요. 우리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모진 바람 때의 눈물, 우리 신랑 되신 분이 닦아준대잖아. 닦아. 너희 눈물을 닦아주고. 큰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좀만 더 읽어. 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뭐한줄 알아? 무화과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는 여름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늦봄. 그래서 피는 거예요. 파괴. 먼저 열매를 그 봄에 맺는 그거는 사람이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파괴라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두번 맺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징조, 사인.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이 모든 것, 사인을 줬어, 하나님이. 너희가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내면 여름 가까운 줄 알지? 사인이야, 이게, 사인. 여름이 가까웠네. 개나리, 진달래 피는 거 보니까 이제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품은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는 봄날이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징조,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세상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걸너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가 세상 미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인, 내가 올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내가 지금 사인 내고 있는 거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200만 정도를 얘기하고 현장 100만, 100만 유튜버. 여러분들 천만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은 언젠간 통과됩니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둡기 때문이래요. 백주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더듬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 보여. 하, 정치가 왜 그래? 경제가 왜 그래? 아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눈이 보이는데 그들은 백주에도 캄캄해져. 그래서 백주에 더듬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그걸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요? 하늘에서 별이,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에.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이걸 음부예요. 불법. 무적행. 2절. 저가 무적행을 여니 무적행 문을 열어.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뭐하여지며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 이게 옳은 일인지 저게 그런 일인지 이걸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언뜻 김정숙 여사가 옷값에 지불된 것이 뭐 2천억이라든가 엄청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연루된 사람이 5명이 죽고 뻥뻥뻥뻥 터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디올백, 그러니까 그거를 강도를, 그러니까 죄의 강, 도, 그러니까 경, 중을 따지면 가볍고 중한 것. 어떤 게 더 중한 죄냐? 이런 거를 판단을 못하는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다 잘못했어. 근데 해와 공기가 구멍에 나와서 어두워지니까 판단력이 어려워지고. 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주님 오실 사인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정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이 흐려지고 있구나, 어두워지고 있구나, 판단력이 아주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 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마약도 쉽게, 옛날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아주 싸대요. 싸대요. 이게 세상은 많아지면 다수가 이겨. 그름도 다수가 많으면 이겨. 세상이 그렇게 됐다니까. 헌법재판관, 대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네끼리도 따지대. 보수 재판관이 누구고 진보 재판관이 누구, 누구 대법관일 때 누구 재판관 임명했고 누구 대법, 뭐 이렇게 얘기하더구만.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 그래서 자기가 권세를 잡으면 교체할 때 자기 사람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게 다. 이게 판막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어떻게 뜨겠네. 너무 내 영이 자만하고 있고 잠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인을, 하나님은 사인을 내는데도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 강가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5절에 각종 어떤 사람이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았어. 좋은 것과 못된 것. 이게 기억나시죠? 몇 주 전. 그렇게 되는데 그 고기가 종류대로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뭐하지 못해요.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돼. 근데 진펄과 갯벌은 뭐냐면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세상 친구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갯벌과 진펄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는 뭐가 없느냐? 생물들이 없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으로부터 강 좌우에 흘러서 이 봐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그 실과는 먹을 만한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실과를 끊이지 않아요.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가 맺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맺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스가랴 이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 사면에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사면에 우리 비전 영가족이 살고 있는 삶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되어진대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해치는 자가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면에 우리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기분이 나쁘세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찬양 나오는 것처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 못하도록 세상 어떤 대적들도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안전한 땅이에요. 왜? 불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전지대라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네.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뭐 할지니라? 왜 바벨론 성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피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멸망받을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서 세상과 짝해. 그게 진펄이에요. 그게 진펄이라고. 갯벌, 진펄.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여기. 진펄과 갯벌은 소생이 안 돼.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의 누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 2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과 너무 좋아. 불성과하게 돼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바벨론에서는 빨리 나오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냐? 빨리 나와. 거기서 나와. 왜? 멸망당할 거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또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물을 먹고 잎사귀가 우리의 삶이 소생되고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달마다 맺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